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제가 소개해드릴 유물은 그 우리관 그 상설 그 이전 시관에 아주 예쁘게 전시 중인 1963년에 금성사에서 제작한 P901 전축이 되겠습니다. 이 유물은 그 1963년 4월에 금성사, 그러니까 그 현재의 그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에서 그 최초로 그 만든 오디오 시스템, 그러니까 음향 기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런 종류의 오디오 시스템을 전축이라고 불렀는데요. 아주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음향 기기들이 그한 군데 쌓여서 하나의 제품을 이루고 있기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요즘은 그 전축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앰프, 라디오 튜너, 턴테이블, 카세트 데크, CD 플레이어, 스피커 등이 그 세트로 구성된 오디오 시스템을 흔히 그 전축이라고 불렀습니다. P901 전축은 그 금성사에서 1963년 4월에 개발하여 생산한 그 최초의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1959년에 국내 최초의 진공관 라디오인 A501을 생산한 지약 4년 만에 그한 단계 진보한 형태의 음향 기기를 자체 생산한 것입니다. P901 전축은 가로가 80cm, 세로가 29.5cm이고요. 본체 하단에 그긴 다리가 달려 있는 형태로 전체 높이는 약 5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략 그 소파에 앉은 사람의 귀와 스피커의 높이가 비슷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오디오 시스템들은 대개 그 나무로 된 케이스 안에 전자 부품들을 넣은 가구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P901 전축도 당시의 추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몸체는 나무로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스피커가 있고, 우측에는 라디오 주파수 창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4개의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좌측부터 볼륨 조절 레버, 음높이 조절 레버, 라디오 및 턴테이블 선택 레버, 전원 스위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그 현재 우리가 자주 듣는 그 FM은 없고요. 현재의 AM 방송인 중파하고 그 단파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는 아마도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FM 방송이 시작된 게 1965년 3월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FM 방송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65년 3월에도 방송을 시작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FM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P901 전축은 FM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나온 제품이라 FM 수신 기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었습니다. 라디오와 전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턴테이블, 그러니까 그 레코드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였는데요. 그 P901 전축의 상단에는 턴테이블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LP라고 부르는 그 레코드 판은 재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 지름이 짧은 그 옛날 판, 25cm짜리의 그 SP 음반만 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음반들은 대부분 그 SP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P901 전축도 SP 음반만 재생할 수 있는 그 턴테이블을 달고 출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P901 전축은 그 하나의 스피커만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SP 음반과 라디오 방송은 대부분 모두 그 모노 사운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P901 전축은 현재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그 최초로 개발하여 생산한 오디오 시스템이라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1966년 6월 1일 매일경제신문 기사에서 볼수 있듯이 당시만 해도 기술이 좀 열악해가지고 부품의 약40% 정도는 일본에서 수입하여 그 조립 생산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P901 전축은 AM 라디오와 SP 음반만 재생할 수 있는 모노 오디오 시스템이었습니다. 1965년 이후 오디오 시장은 LP 음반의 등장, FM 방송의 도입 등으로 스테레오 사운드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P901 전축은 그 전에 나온 일종의 그 과도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P901 전축은 이후 우리나라 음향기기 제조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큰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P901 전축이 생산되었던 시기는 그
그 이른바 전축 음향기기의 그 대중화 시기였습니다. 그 본래 그 전축 뭐 오디오라고 하면은 부잣집의 그 응접실이나 뭐 다방이라든지 음식점 등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아주 그 가전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수준이 점점 이제 좋아지고 향상이 되면서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제 그 전축을 구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그 국산 전축은 뭐 15,000원에서 뭐한 4만 5천 원 정도 했다고 하고요. 일제와 미제 전축은 약한 4만 원에서 20만 원의 가격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돈이기 때문에 이제 감안해 주시고요. 당시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월급 사정으로는 그 정도 금액을 주고 선뜻 구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처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할부 제도를 도입해서 그 판매를 점차 늘려갔다고 합니다. 또한 그 전축의 대중화로 인해서 음악이 대중적으로 아주 소비가 되었고 라디오 방송과 음반 판매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오디오 시장은 LP 음반과 FM 라디오를 통한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으로 급속도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뭐 동원산업의 인켈이라든지 태광산업의 에로이카, 롯데전자에서 만든 뭐 롯데매니아 혹은 롯데파이오니아 등의 오디오 전문 회사들이 점점 등장하는 등 어떤 그 가정에서의 필수품화가 되어갑니다.